어디죠? 예, 네, 여기 이태원. 한남동? 한남동, 한남동. 아. 아니 멋쟁이들 진짜 많아요. 편집샵도 진짜 많고. 요즘 여기가 굉장히 또 힙하거든요. 여기 삼겹살 집 가보셨어요? 엄청 많잖아요. 저는 여기 그 삼겹살 유명한 데가 있어서. 그게 되게 노포 같은 데 아니에요? 그쵸. 막 몇 번 와본 적은 있는데 일단 가는 길이 뭐야 거기야? 어? 아 여기 가는 거야? 뭐지? 아 여기 가셨구나. 아 저기였구나. 보면은 젊은 사람들,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아, 이 집은 아주 세다. 아, 여기 너무 유명하잖아. 아, 여기는 거의 뭐 근본이죠. 잠깐만.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오늘 여기야. 여기는 엄청 유명한 데잖아. 길도, 아유, 줄 벌써 이 정도 쓴 거야? 여기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줄 진짜 많이 서. 딱 식사 시간에는 거의 저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길거나. 와. 네. 진짜 주말에 가잖아요. 멋쟁이들 여기서 고기 다 먹고 있어. 언제 가든지 인플루언서, 너튜버, 연예인 한 명은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거의.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이거 지금 줄이에요? 네. 여기 웨이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냥 줄 서면 돼요? 번호표 받고. 아, 앞으로. 아, 번호표. 아, 받자, 맞아, 맞아. 번호 받아야 돼. 여기 그냥 서 있으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번호표를. 안녕하세요. 번호표 혹시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지금 10번 들어오실 차례고요. 아, 네. 가신 분들도 중간중간 계실 수 있고요. 아, 저기는 이게 누르는 것보다는 이게 번호표 배부. 네, 직접 번호표를 주시고 직접 불러주세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긴 그래서 딴 데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있어야 돼요. 저희가 23번. 근데 지금 10번이 들어올 차례래요. 10번? 아이고. 13. 13팀이 이제. 13팀이 앞팀에. 오케이, 와,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If you misunderstood, I appreciate all the love sending me. When we link up, I'll give the same kind of energy. I'm active, floating on a track. I don't hesitate, I straight up react. My glow radiates with that armor crush sunshine. Now it's my turn, pop off, one time. And I'm about to fly away. I'm feeling so damn late today. And I'ma get carried away. 그러니까 39년을 그 자리에서 지킨다는 거는 그 업력은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고 저거지 저거야. 와. 아이고 나다. 와 빛깔이. 아이고 나다. 아우 겉에 바삭하긴 하겠다. 우리가 지금 줄실랭 삼겹살 특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로 웬만큼 삼겹살 맛집 아니고선 여기 이기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진짜 맛있긴 해. 그리고 아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다 드셔보셨을걸요? 무슨 맛인지 알 거고? 알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어떤 맛인지. 안 가봤는데. 어머, 진짜. 에? 난 냉동 삼겹살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햇님, 조상훈이 냉삼을 안 좋아하는 건 전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얇으니까 일단은 씹는 식감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육즙이 좀 없어서 좀 맞아요. 바짝 말라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좀 조금만 좀 많이 구우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장담할 수 있는데 냉삼의 편견을 깨줄 겁니다. 네, 좀 달라요. 기대되긴 하는데. 배가 슬슬 고프네요. 아, 점점 배고파. 어휴, 1시간 10분. 뒤에 많이 섰다. 어머, 많이 섰다. 날이 갑자기 깜깜해졌는데 줄이 엄청. 그리고 반대편에도 또 줄이 있어요.
계속 지금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계속 줄 쓰네. 엄청 쓰시네. 기억이 안 나. 감사합니다. 일선물이 일선물. 감사합니다. 일선물이 일선물. 맛있죠? 가다.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행동이 굉장히 빨라져. 굶뜸은 안 돼요. 바로 24번이야 그러면. 먹어. 저 분위기. 아 진짜? 아 고친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정갈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 허용해주고. 감성이 있다. 아 여기 감성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높다 보니까 레트로 열풍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감성 맛집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딱 이거 기본. 저희 세 개. 네, 세 개랑. 그래도 삼겹살인데 소주 마시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야죠. 예, 네, 소주는 가야지. 숙소 가야죠. 네, 시켜야지. 아, 이거 안 시키면 마이너스 5점 바로 때리죠. 무조건 나. 이거 뭐 나랜 형태에서 무조건 나. 아, 마이너스 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야.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더 나오래. 더 나와. 반찬이 이제 오이 소박이 김치 파절이 계란말이 콩나물. 그래. 반찬이 되게 잘 나오네요. 그치. 저 반찬으로 일단 소주 한 병 끝나고 가는. 네 맞아요. 오이 소박이도 맛있잖아 저거. 계란말이도 이런 거 하기 어렵잖아 이렇게. 안 태우고 다 정성이지. 밑반찬도 맛있고 이런 거만 딱 있는 느낌. 이 깔끔하네요. 파절이가 이게 이 문제의 파절이죠. 그렇죠. 이게 문제의 파절. 저거 계속 먹게 돼. 얼마나 맛있길래. 파절이가 진짜. 파절이. 진짜 맛있어. 파절이가 맛있어. 파절이가 맛있어. 삼겹살집인데 파절이가 맛있어. 그렇지. 그래 파절이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진짜 삼겹살 맛집은 파절이가 조금.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맛있어 좀 찔리긴 한데. 이 집은 근본이 파절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궁금해. 와. 우와 나와 이 집은 바로 우와야. 그렇지. 간이 일단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맛있어. 설탕과 수프가 되게 조화롭게 딱. 사실 이것 때문에 고기 더 시키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 와,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시원하고. 네, 파절이가 되게 파 맛 그대로 좀 많이 나게 고춧가루 적당히 해서 하는 파절이가 있고 간이 좀 확 들어간 파절이가 있는데 저는 이런 파절이 좋아해요. 약간 입맛에 돋구잖아요. 완전 색감부터가 달라. 야. 진짜 맛있겠다. 핑크색 바구니라 그래야 되나? 어머, 어머 알아. 계속 해주세요. 어머, 나 할 것 같아. 그 예전에 엄마가 쓰던 강아지. 그 분홍색 강아지. 저런 거 그냥 흰밥에다 먹어도 맛있겠다. 저것만 해도 진짜 그냥 간다니까. 너무 맛있어요. 양념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마리 씨 풀어주세요. 아, 나도 못 풀었는데 뭘 이제 뭐.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응. 물에 많이 담가 놓으신 것 같아요. 매운 게 빼려고. 오, 나왔다. 야, 짱이다. 아, 와, 빛깔이. 좋다. 아. 야, 이건 뭐 때깔 보세요, 이게. 아유. 핑크빛이 매력 있어. 너무 어떡하니, 얘를 어떡해요? 와 엄청 빨리 구워내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바로 와야. 뭔가 되게 비싼 한우 같지 않아요?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블링이나 이게 야. 그래 차돌박이처럼. 진짜 이거 1등 안 주면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가져. 또 너무 좋은 게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40% 이겼어.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아유, 그럼 좋지. 그럼 좋죠. 네. 저게 장점이야. 너무 좋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냉삼 진짜 좋아하잖아요. 빨리 먹는 거. 전 사실 냉삼파입니다. 저 냉삼파예요. 너무 좋아, 나 눌러붙지 않게. 빠르다, 10초 전인데. 아, 너무 행복하다. 아이고, 다다다다다. 생으로 조금만 찍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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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처음에는 클래식하게 가야죠. 냉삼은 소금장으로 가야 돼. 아, 그치. 깔끔.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 고소해. 고소해. 냄새 안 나요. 냄새하면 좀 냄새 나는데 원래 좀. 그러니까 이제 냉삼을 싫어하는 분들이 냄새가 날 거라는. 오늘 좀 그런 게 있죠. 안 그래. 너무 그 신선한 거. 채가 굉장히 신선하고. 안 찍어요. 일단. 안 찍어요. 전혀 안 찍어요. 고기가 딱 먹었을 때 되게 담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이 있고 지방 적당히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울림이 확실히 다른 데랑 좀 다르다? 와. 어떡해. 여기 삼겹살이 네. 일반 대패 삼겹살보다 두껍대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우와, 저게 바로 썰어서. 무슨 말이야, 3mm지. 요렇게. 와.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먹어보면 다른 집 대패 삼겹살은 진짜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인데 여기는 네. 그냥 일반 그냥 우리가 먹는 삼겹살이랑 크게 그렇게 식감이 다르지 않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얇게 느껴지지 않다. 그러니까요. 껍질이 그래서 약간 되게 꼬들해요, 꼬들. 아, 약간 좀, 좀 튀김을 약간 좀 더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있겠다. 아, 침 장난 아니다, 지금. 매튜 조사원은 캐나다에는 일단 삼겹살 잘 안 먹기도 하지만 냉삼은 네. 아직 못 먹었네.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아직 못 먹었어요? 한 번도 안 드셔보셨대요. 아직? 네. 와, 너 어떡하니? 오늘 끝났다. 오늘 진짜. 끝났다, 이거. 오늘 이겼다, 이겼어. 베이컨 좋아하시죠? 네. 그런, 아까 한국식 베이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기대돼요. 매튜 어떡하지, 진짜? 여기에 파절이랑 김치도 올려서 드시는데. 김치를 한번 살짝 구워볼까요? 아, 오케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아, 김치 올려야지. 냉삼에는 이게 좋아, 불판이. 와. 이게 딱 좋아. 아유. 와. 아이고, 봐. 아이고, 김치. 맛있어 보인다. 무조건이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름이. 아예 다른 맛이. 다른 메뉴 다시 시킬 것 같아.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 상추전 주는 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두 점씩 먹어도 눈치 안 보여. 아, 무조건이죠. 너무 맛있어. 미친 것 같은데요? 파절이가 데펴지니까 더 맛있네. 단맛이 더 올라오네요. 와. 저거 저거 저 저렇게 꾸덕한 파절이가 너무 진하잖아. 삼겹살 기름이랑 어우러지면서 뭔가 더 부드럽고 뭔가 바타향이 딱 올라오는 느낌이고. 여러분들 꼭 파절이 올려가지고 드세요. 진짜로 예술입니다. 와. 아, 어떡해. 아, 아, 먹을 수 있어. 화가 날라 그런다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네. 저렇게 해서 갖고 오거든, 그냥. 아, 저렇게 덜어주시는데? 네. 네. 바로 해주신다. 파절이 다 좋아, 이렇게. 이렇게. 아유, 삼수. 와, 소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와. 좋다, 좋다. 아, 겨우 불안해요. 저는 1개 올렸습니다. 네? 1개 올렸습니다, 1개. 저희는 맛있으면 결을 오픈합니다. 이렇게요? 뒷목이 땡기거든요. 어, 나왔다. 오. 어떡해, 이거 나왔다. 뭐예요? 뭔데, 뭔데? 찌개는 보통 오시면 뭐 드세요, 찌개? 여기 메인이... 그렇지. 청국장. 아, 청국장 먹어야 돼.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주력이다. 네, 주력인 것 같고. 난 사실 이게 좀 더 생각날 때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저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무조건. 아, 무조건 청국장이야. 무조건 청국장 가야 돼. 일단 한 수저 해보겠습니다. 네. 아, 완전 좋아. 와. 박수 나오지. 난 진짜 맛있나 보다. 이게 요즘에 청국장 찌개 보면 되게 달거든요, 일부러. 딱 청국장. 너무 달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대로. 정말 진짜 찐 청국장 맛이 또 싹 나는데 그게 칼칼스 칼칼하고 막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 본연의 맛 너무 맛있다. 일부러 막 청국장을 맛있게 하려고 흉내내는 맛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막 단맛 추가하고 조미료 넣고 이게 아니라. 아, 맞아, 진짜 본연의 그대로. 집에서 딱 진짜 할머니가 해준 청국장 진짜. 아우, 난 아우 너무 맛있다. 어떡해. 한민 요사원은 좋아하셔? 저 청국장 진짜 좋아해요. 아유, 너 한식 되게 좋아하더라고.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서. 우와. 근데 저도 요즘 칼칼한 청국장 찾기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래. 맞아요. 매튜, 근데 청국장 먹어본 적 있어요? 된장찌개, 순두부 그런 거는 먹어봤는데 청국장은 처음 들어봐요. 그거는 조금 좀 레벨이 있는 거라 한번 시켜보세요. 네. 매튜 너무 빠질 것 같은데. 청국장은 사실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잖아. 아, 무조건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짜증난다, 진짜. 그래, 짜증난다니까. 와, 진짜 짜증난다, 진짜. 와, 와, 진짜 이런 거 찾았는데. 와, 근데 줄살만하다 진짜. 모든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청국장의 깊은 맛이 삼겹살의 느끼함을 없애준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또 한 번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닮으신 분들은. 와, 이야. 배가 너무 고픈데. 와, 미쳐버린다. 너무 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갔으니까 뭐 찌개 하나 시키고 나중에 볶음밥 먹자 이런 그냥 당연한 루트가 아니고 이 집은 꼭 드셔야 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청국장만 먹으러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있어요. 어, 그러고 싶어요. 지금 영상을 보는데 와, 저기는 백반으로 하셔도 되겠다 저거. 진짜 맛있어. 삼겹살 먹고 나면 좀 느끼하잖아. 그렇지. 솔직히 느끼함은 있잖아. 슥 내려. 밥이랑 비벼 먹으면 진짜. 밥이랑 비벼. 기계 맥히죠 아주. 와, 너무 맛있다. 청국장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